오늘은 제가 저녁 약속이 있어가지고 이거 닭가슴살 넣어서 닭가슴살 샐러드 먹을 거예요. 이거는 지난번에 마켓컬리에서 산 거고 오늘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냉동 상태로 에어프라이기에 굽는 조리 방법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후라이드 치킨 시키고 남아서 다음날 먹는 그 후라이드 맛이에요. 저는 이거 아무 맛도 안 날까봐 소스를 만든 건데 짭짤해서 소스 없어도 될것 같아요. 오랜만에 두부 텐더 샌드위치 만들어 먹을 거예요. 영상 안 찍히고 있었나? 빵 위에 두부 텐더 올리고 요 양배추만 올리면 끝이에요. 초간단. 여러분 지금은 1시 27분이고요. 오늘 언니네 집에 가서 여행 계획 세우고 좀 이따가 저녁 먹기 전에 들어오려고요. 어제 이제 얘기하다가 알았는데 이 가방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엄마가 사주신 가방이거든요. 지금 10년째 진짜 잘 메고 있어요. 사실 여기 막 안에 보면 다 뜯어지고 이랬는데 밑에 바닥도 좀 많이 해지고 근데 제가 워낙 고부상이어서 이런 큰 가방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이게 멀쩡하니까 사기 아까워가지고 안 샀는데 벌써 10년이나 됐다 그래서
진짜 놀랬어요. 아무튼 20년 된 가방에 노트북이랑 볼책 3분의 1 정도 읽었는데 너무 재밌게 읽고 있어요. 일단 그리고 아까 남은 커피에 물 더 타가지고 이것도 가져갑니다. 여기에 이제 밥풀 얹고 언니네 집에 다녀올게요. 또 삼겹살이랑 대파 구워서 먹을 거예요. 이거 실리콘백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었는데 지구를 지켜라 실리콘백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이거 저는 스타터 패키지 그 제품을 제공받아서 지금 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상추에 싸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왜? 왜? 호박 그거 된장 그거 찍어 그거 난다는데? 이거 엄마표 시래기 국인데 저는 밥 대신에 여기 있는 두부 먹을 거예요. 두부. 이거 먹. 아니 양상추 좀 섞여있어. 김밥 재료로 넣을 거예요. 청양고추만 닭가슴살 소시지. 처음 먹어보는 건데 마켓컬리에서 구입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40초 돌려야 되는데 1분 좀 넘게 돌렸더니 요만했던 게 이렇게 쭈그러지고 다 터졌어요. 파김치도 가져왔습니다. 소시지가 안 뻑뻑하고 청양고추 맛인데도 그 고추 향만 날 뿐이지 맵지는 않아요. 지금 2시 10분이고 제가 이제 슬슬 카페 나가서 책 좀 읽고 밥풀이 산책시키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밥을 11시 40분쯤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또 배고파져서 이대로 나가면 카페 가서 뭔가 사 먹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집에서 시리얼을 조금 사 먹고 가려고요.
가서 아메리카노 하나 주문했고 오늘 요거 책 최대한 많이 읽고 갈 거예요. 어플이는 사람 구경 중. 여러분, 저는 이제 저녁 먹으려고요. 그리고 남은 순두부 반개 쓸 건데 지난번 순두부 계란 국수 레시피가 반응이 좋았었는데 오늘은 국수 대신에 밥을 넣어서 약간 국밥 느낌으로 먹으려고 합니다. 국수 낼 게 없다 그러면 그냥 안 넣고 양념할 때 참치액을 2분의 1스푼에서 1스푼 정도 넣으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 곤약밥 100g 넣고 그 위에 국 담고 있습니다. 불아. 불이? 하나씩 하고. 지금 시간은 12시 반이에요. 아까 운동하고 와서 오늘 당근 뭐 살 거 있어서 사고 집에 와서 씻고 신문 읽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김치볶음밥을 만들 거예요. 너무 배고파요. 완전 공복. 닭가슴살은 이게 원래 좀 바삭하게 나온 제품이라 애플 돌려 먹었을 때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 당근마켓으로 거래하고 왔다고 했던 게 바로 이 모리츠 커피머신이에요. 이거 셀 제품이라고 하셨고 저는 25,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물론 일리커피도 너무 맛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원두를 사왔어가지고 그걸 한번 여기다가 해먹어보고 싶어서 오늘 당근 보고 바로 사왔습니다. 오늘 저녁은 오랜만에 컵누들 짜장맛. 이걸로 짜장밥을 만들 건데 밥 대신에 두부를 넣을 거예요. 반치 꺼내왔습니다. 6시 52분. 아! 여러분, 지금은 11시 29분이고 저는 오늘 나가서 요거트 한 그릇 먹고 운동 다녀오려고요. 오늘 아침 운동을 못 가가지고 간단히 먹고 운동 갔다가 돌아오려고 합니다. 신선이라고 먹어보라고 줬어. 해서 잠시 재워둘게요.
상추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안 돼.